스윙! 스윙! 떨어지는 변화구 스윙 삼지! 이번엔 들어왔습니다. 루킹! 황성빈의 솔로홈런! 황성빈 선수의 또 하나의 홈런! 달립니다. 2루 먼저! 2루! 세이브예요! 달리고 있어요! 달립니다! 달렸습니다! 3루까지! 단숨에 3루까지! 포스트 다이브 캐치 잡아냅니다. 조심하지 마. 우선 저희 팬분들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제가 올스타전에 이번에 나가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뭔가 제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올해 운 좋게 기회가 돼서 올스타전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거기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도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보근이 형이 또 엄청 귀여운 컨셉을 준비를 했는데 보근이 형만의 귀여움이 있거든요. 팬분들께서 아시는 것보다 상당히 더 귀엽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뭐 아예 생각을 못했으니까 어? 이거 뭐지? 약간 이런 생각 가면 나 좋은 거니까 네. 약간 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뭔가 다른 걸 더 뭐 기대하시거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잘 소화해 보겠습니다. 재밌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시즌은 진짜 정말 가고 싶었는데 팬 투표에서 떨어지고 감독님 추천 선수도 이제 안 나가기로 결정이 되고 많이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나가라고 하니까 웃겨야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커져가지고 생각이 많습니다, 진짜로. 일단 올스타 뽑히신 선수들 너무 축하드리고 같은 경우 성빈이 형도 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갈 수 있게 돼서 제가 더 기쁜 것 같고 봉이랑 성빈이 형이 특히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팬분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기대하고 보시면 살짝 실망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편하게 보시다가 어? 이런 것도 한다고 라고 느끼실 수 있게 좀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빈아, 올스타전 축하하고 축제 같은 올스타전 가서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고 또 재밌게 즐기다 왔으면 좋겠다. 하여튼 너무 축하한다. 문화에서 뵙겠습니다. 잘 알아서 갔다 오겠지.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뭘 조심히 갔다 와요. 팬분들이 뽑아주신 자리인데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잖아. 그러면 특히 기대되는 선수가 좀 있어요? 원 중에 하라면서요. 원중이의 그 마운드 위에서의 퍼포먼스가 제일 기대됩니다. 그 한대요? 진짜? 원래 그럴래 아닌데? 영광스러운 자리. 와 재밌겠네. 저희 나가는 선수들이 뭐 퍼포먼스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다인치 TV를 통해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도 마음껏 행복해 하시길 감사합니다. 됐죠? 네. 아, 너도 안 했네. 일단 올스타전 네, 뽑힌 거 형들 다 축하드리고 또 저희 팀에 다섯 명이나 뽑혔는데 가서 또 네, 안 다치고 재밌게 잘 즐기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또 세영이 형이 가게 됐는데 세영이 잘 네, 제가 없으니까 뽑힐 할 수 있게 옆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팬분들도 많이 찾아오셔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웅이 형은 말은 없어도 누가 있길 바라는 것 같아서 네. 옆에 누가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면 네. 세웅이 형이 잘 마무리하고 올 것 같습니다. 세웅이 형한테는 든든한 나무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영상에 나가면 제가 네,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무릅쓰고 네. 안 다치고 일단 안 다치는 게 중요하니까 또 와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니까 안 다치고 하는 게 제일 큰 표고 저도 열심히 보고 있겠습니다. 올스타 나간 선수가 동희, 성빈이 형, 보근이 형, 원중 선배님, 세웅 형 이렇게 다섯 명이죠. 벌써 시즌 이제 반이나 지나서 울스타전 하는데 가서 다치시지 말시고 다들 좋은 경기 하고 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번에는 저도 한번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퓨처스 올스타도 저희 팀 선수들 4명이나 나가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자 이제 퓨처 선수들 이제 올스타전에 나가는데 진짜 너무 축하하고 프로야구 선수로서 커리어를 하나하나 쌓아서 빨리 1군에서 봤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특히 이제 제가 작년까지 스카우트팀 하면서 뽑았던 친구들이라서 좀 더 빨리 1군에 올라와서 같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인환 선수도 저번에 1군에 합류해서 훈련하는 거 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잠재력을 들고 있어서 지금부터 터트려가지고 1군에 와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축하해! 아 이거 운동할 때 쓰는 거 챙겨야 되는데 제가 막내입니다 투수에서 이름이 없어가지고.